돼서 말을 못 하는데 밖에 혹시 나갔다가 제가 뭐 숨어서 안 보인다 하면은 예, 그냥 깍꿍하고 엄마를 찾고 그래요. 아, 예, 그러니까 심지어 그래요. 작은 애까지 예,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저는 풍선이 예. 나타나면 이두 아이가 서로 갖겠다고 싸울 줄 알았는데 참 다행인 게 도영이가 뭐가 뭔지 몰라요. 풍선이 막 날아다니는 것만 봐도 너무나 좋아해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짬짬이 놀아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애들하고 놀아주는 게 너무나 어렵다 얘기는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저희 세대 때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 세대 때는 사실 엄마가 놀아주는 문화가 아니라 지들이 알아서 놀고, 부모님들끼리 그렇죠. 그냥 놀고, 네. 밥 먹어라 소리 할 때까지 밖에서 놀다 온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애들하고 놀아주세요 이러면 예?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 내가 어떻게 놀아줘야 되지? 하고 고민하면서 그저 가르쳐주고 지적으로 이끌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이 많으시고요. 또 어머니들이 많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질까봐 항상 무슨 색깔이니? 이거 뭐야? 이걸 뭘 만들까? 계속 너무 또 지적으로 자극해주시려는 강박관념이 좀 많으세요. 그것도 사실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엄마가 다할 수는 없거든요. 너무 이 핵가족으로 내가 다 해줘야 돼서 참 힘드신데 초반에 그게 필요해요, 초기에는. 근데 엄마들이 놀때 제일 걱정하는 게 사실은 뭘 어떻게 하고 놀아야 되나 뭐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화면을 보니까 선생님 하시는 걸 보면 그냥 애들이 놀때 맞장구를 잘 고수처럼 그렇죠. 네, 잘 쳐주고 아이고 그래 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참 많은 도움이 된다는 큰일 생각이 드네요. 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놀이에서 잠깐 나왔지만 어머니가 자꾸 도훈이가 뭘 하고 싶은데 가르쳐 주시고 도훈아 뭐해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도훈이가 놀이가 재미없어 해요. 그런데 가르쳐 주시지 않고 아이가 있는 놀이로 단순하지만 그것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열심히 지금 자르는 데 집중했거든요. 그러면 와, 싹둑싹둑. 와, 이거 잘 잘리는구나. 또 열심히 자르는구나. 너무 재밌다. 이러면 아이도 스스로 하는 놀이가 너무 흥이 나고 그 놀이가 흥이 나야 더 이게 길게 지속이 그렇죠. 내가 되거든요. 잘하고 있나 보다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이거를 열심히 봐주고 아이 하는 놀이를 잘 따라가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렇게 숨바꼭질 끝나고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렇게 이렇게 스킨십도 함께 해주는 게더 좋을까요, 선생님? 그렇죠. 놀이를 극대화시키는 건데요. 그걸 통해서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를 또 극대화하는 건데요. 그냥 무덤덤하게 어디 있니? 찾았다. 이러면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숨바꼭질 놀이 자체가 엄마와의 그 애착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놀이거든요. 엄마가 없지만 반드시 엄마 나타나고 반드시 내 엄마 있고 이런 이제 이게 대상 연속성이라는 개념인데 아, 그러네요. 네, 보이지 않지만 그 끈이 유지되는 그런 느낌이 아이와의 애착 관계를 이렇게 돈독하게 만드는 건데요. 그런 관계 속에서 엄마가 안 보였지만 내가 너를 찾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재회할 때 깍꿍하고 만나면서 확 스킨십을 해주면 엄마랑 나랑 그 사랑하는 느낌이 이렇게 배가 돼서 상당히 아이가 너무 이렇게 좋은 느낌, 행복해집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근데 아까 그 차흙 놀이 할때 보니까요, 선생님. 어머니께서 이제 이거 색깔 섞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뺀치셨잖아요. 너무 공감해요. 저 차흙 비싸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색깔 섞어놓으면 이걸로 그냥 끝이 다 새까맣게 되니까 다음에 검은 걸로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럴 때는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예 그냥 문제의 불씨를 만들지 않는 게 맞는 건가요? 처음부터 엄마 스타일 그렇다면 처음부터 색깔을 몇 개씩 나눠서 주는 방법 또는 이제 감질나죠. 아이들은 막 섞고 싶은 욕구도 있으니까 그럼요. 차라리 밀가루 반죽에 컬러 물감을 섞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섞고 뭉치고 좀 위축돼 있는 부분을 우리 그 검사 선생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 찰흙과 이런 뭔가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좀이 감각적인 놀이를 통해서 이완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치우는 엄마와 정반대로 막 섞어서 좀 이완할 수 있는 그런 놀이를 좀 해주셨으면 좀 성격상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그거요. 색깔 있는 차력이 좀 아까우시면은요. 그냥 흰색 그 지점토 차력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사서 그 사인펜을 이렇게 콕콕 찍으면 색깔이 그 색깔로 변해요. 그러면 훨씬 싸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의도처럼 뭐 이왕이면 이제 놀면서 학습까지 시킨다. 그게 이제 어머님, 선생님 물론 놀이에만 집중하세요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엄마들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가르쳐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두 그렇죠.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 궁금해요. 예, 있습니다. 그 아이의 놀이에 집중을 하는 것 자체가 아이가 스스로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건데요.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가르치시다 보면 자꾸 아이들은 내 놀이가 재미없고 막히는 경험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실제로 자르면서도 보세요. 이 소근육 신체의 발달도 자극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스스로 잘 해내고 있다라는 자효능감,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하죠. 예, 그리고 또 엄마가 그것에 대해서 참 재밌어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비춰주고 말로 그러면서 엄마랑 관계에서 애착도 형성되고 또 이제 사회성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 다 채워지기 때문에 인지 발달뿐 아니라 신체 발달, 사회성 발달 모든 것이 자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 놀이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그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아이의 발달을 돕는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털이 많이 나지 않는 두 아이를 키울 때 가장 고민되는 것이 한 애한테 집중을 이렇게 둘이 같이 놀지는 잘 않기 때문에 그렇죠. 따로따로 얘네들을 어떻게 해주느냐. 내 몸이 둘도 아닌데 이게 고민인데요. 선생님 사실은 이게 둘을 같이 어우르면서 놀 수 있는 방법 그런 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아이들은 굉장히 좀 어린 수준에 있기 때문에 함께 놀 수 있는